저는 남들이 하는 루트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자, 우리 쭈나님 반갑습니다. 신용등급 100일짜리 대만남자 캐릭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대마시아 렛츠고! 렛츠기릿! AK에게 나중에 술 먹방 하면서 하는 걸로. 자, 서버는 혜택 서버, 우리 서버. 우리 서버 좋은 서버. 자, 본 캐릭터 체지력 1:1 비율 아주 좋고요. 자, 두신석상, 기석상. 이거 석상들 레벨이 근데 왜 이렇게 짜투리짜투리죠? 오행기 좋습니다. 내공 좋고요. 개조발석 거 좋아요. 풀백이 하나도 없군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풀백, 초보분들이 풀백하는 거 굉장히 극혐하기 때문에. 저는 풀백해요. 근데 초보분들이 풀백하는 거 극혐해. 오케이, 이렇구요. 김유신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50짜리 음향사 좋구요. 맹호 군더더기 없다. 자, 지금 각성 동방은하 풀백을 했는데, 제라스님 별무선 고마워요. 동방은하 풀백을 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동방은하 좀 그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 본인의 그런 뭐랄까 갬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낭비라고 하진 않을게요. 이게 메인딜러니까. 자, 그리고 주막 한번 보고요. 주막 한번 보고 얘기하죠. 깔끔해요. 세계일주 일단 끝내셨는데 필수장소를 다 갖추고 오셨고 미실이랑 라시아랑 개봉비까지 아주 깔끔하죠. 몬스터 없고요. 군더더기 없어요 이분도.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캐릭터 자체가 너무 깔끔합니다. 아마가봇 이거 이번에 이벤트 했던 거지. 좋아요. 쌍태반. 호선령까지 받아놓으셨고.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레이트.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여기 석상이 지금 150, 170짜리가 있잖아. 이런 거 자체가 극강의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로 효율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충이 이제 나쁜 말이긴 한데 요즘 유행어니까. 예. 극강의 효율충이란 얘기가 원래 사람 거상하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레벨을 맞춰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150짜리면 다 150짜리여야 돼. 200짜리면 다 200짜리여야 돼. 그러면 상당히 많아. 180짜리면 다 180짜리. 이렇게 좀 레벨을 맞추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상에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실리적인 성격이다. 완전. 그런 건 상관 안 해. 그냥 돈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차피 값이 똑같으면 조금이라도 레벨 높은 게 이득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인 거야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정말 찝찝해서 못 건든다는 거. 뭔가 줄을 세우려거나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 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분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지금 거보도 이제 한번 보면 여기서 살짝 성격이 드러나는데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보가 풀로 쌓여가지고 그대로 여기 3단계까지 쌓여서 반짝반짝 하는 경우에는 그 거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귀찮아서 그냥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죠. 이 얘기는 즉슨 거보를 계속 꾸준히 판매를 해왔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거보를 못 잡는 캐릭이니까 지금 당장은. 각동방으로 잡을 수 있나요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른다면 알려주세요. 만약에 장수를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4천왕으로만 잡는다. 이게 기본 골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판매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실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거북이도 못 잡는다고. 오케이. 그죠? 지금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초보분들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귀찮아서 그냥 생각 밖으로 던져버리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귀차니즘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정말 나중에 커집니다.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벤트를 꼬박꼬박 잘 필요한 것들 다 따박따박 받아놓은 거 보셨죠? 그런 것 자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분의 정보들 기본적인 거 질문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각동방으로 인마를 잡고 계시대요. 아까 봤죠? 상제템들 각동방 만렙 찍고 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본캐로 호선을 사지 않으려고 한대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캐릭을 캐평을 선정을 했고요. 각동방을 만렙을 찍어도 20억 이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악사를 가서 다시 본 캡 만렙을 찍고.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호선을 안 가려고 하시죠?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천왕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그냥 각동방 만렙 찍고 돈 부족하면 현질에서 호선을 사는 게 더 좋나요? 왜 호선을 사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사려고 하시죠? 저는 남들이 하는 루트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냥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스 할 때 NO. 그냥 그거야. 이유 없어. 그냥 이런 분들을 캐평할 때 근데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많이 나옵니다. 마이웨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 마이웨이랑 모두가 예스 할 때 NO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게요. 마이웨이는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 할 때 NO 그러니까 마이웨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예스 할 때 NO 하든 말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부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개쌍 마이웨이 있잖아요. 그분들 모두가 예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봐봐. 남들이 하는 루트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고 게임을 재밌게 할 확률이 정말 높아요. 이런 분들 저는 정말 사랑하고요. 근데 이분은 일단 남들을 신경을 쓰긴 했어. 뭔 얘기냐면 남들을 신경 안 썼다는 것 자체 남들이 그냥 대세가 뭔지는 알고 있어. 근데 진짜 레알 순도 100% 완전 개쌍 마이웨이는 셰따빠 개쌍 마이웨이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몰라. 난 모르겠고 그냥 간다. 그냥 이런 거잖아. 그냥 메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사두질을 할 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거야. 전직 몰라. 그냥 나는 재밌으니까 한다 이거야. 그게 개쌍 마이웨이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가 메타고 뭐가 효율적이고 그걸 맞추긴 했잖아. 잘 봐. 지금 각성내공도 있고 그냥 발석거도 있고 다 있잖아. 메타가 뭔지 아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아이덴티티를 넣고 싶은 것 뿐이야. 이런 분들은 딱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뭐 호선 인형이 뭐 효율적일 거고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력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특색 이런 분들의 특색이 그거야. 어느 길로 가든 각동방을 만나면 찍어서 본캐를 호선을 가든 무슨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더라고. 이런 분들이 거상을 잘해요 보통. 거상 고수가 될 확률이 높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뭐 뭘 하시든 간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선 인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현질에 하셔서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각동방을 쭉 하시다가 각동방 만렙 찍으면 호선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각동만 만렙 중 호선 인형 정도 살 돈 충분히 나오니까 아까 뭐 20억 못 미칠 거든 뭐 한 15억 이 정도면 호선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호선 인형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방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냐면 되팔이가 되잖아. 시세 편차도 막 몇 개월 새 막 뭐 물론 이제 새로운 패치가 나오면 폭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폭등을 안 해. 어차피 되팔면 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써보고 나서 싫으면 되팔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만약에 예를 들어 기린을 맞춰야 된다고 4천원을 맞춰야 돼요. 그 길은 남들 다 가는 길이니까 나 가기 싫어. 그땐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왜? 되돌아올 수가 없어. 10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못 되돌아와. 그런 고민을 진짜 해보셔야 되는데 호선이 형 그렇지 않아요. 갔다가 아니면 한 시간 만에 다시 되팔아도 호선이 형 너무 잘 팔려요. 그냥 언제든지 팔아서 한거 그냥 그게 지전이랑 똑같아. 그냥 현금이야 그거는. 근데 그걸 굳이 안 해볼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캐릭 주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선형을 그래도 안 써볼 거야. 써보는 것조차 그런 트라이조차 안 할 거야. 이건 좀 고집 같아 보여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이것저 그 왜 그러냐면 남들이 다 했다고 하더라도 호선 인형이라는 것 자체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 자체의 매력성 남들이 많이 하건 말건 그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템의 이펙트 강력함 사냥터 그게 나랑 너무 잘 맞아 더 재밌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 가능성을 그냥 단순히 남들 다 가는 길이니까 해보지도 않고 닫아버린다 이건 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갔다가 되팔이에서 100% 투자금액 100%가 다시 되팔이가 돼버리는데
다 환불받을 수 있는데 현금과 똑같은데 지정가치가 완전히 100% 동일한데 안 해볼 이유가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그냥 만약에 계속 그걸 고집하셔가지고 본인의 고집 때문에 그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된다면 너무 아깝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여실을 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따빠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래도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 좀 드려봤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 각동방을 가든 다른 걸 하든 호선인형에 비해서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으로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데 100이라는 노력이 들어간다면 나는 150, 200의 노력을 들여야 똑같은 사천왕이라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호선형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거는 팩트입니다. 증명이 됐어요. 수치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좋다. 돌아가겠다. 나는 직선 루트 싫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팩트는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